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묵회 59회차는 화요일, 수요일에 치러지는 유로 예선 14경기로 편성되었습니다. 조별 예선이 막바지인 만큼 팀내그 주요 선수들의 근황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언급해 드리기로 하고, 조별 예선 막바지에 얽히고 설킨 순위 예상과 동기 여부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적중과 비적중에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겨울 인생이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드리는 이야기죠. 승무패 게임은 내가 28팀의 경기 결과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28팀이 나의 막힌 구간을 맞춰주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순간부터 승무패 자연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승무패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14경기 분석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는 4번 경기와 묶어서 F조 경기 전체 상황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1번의 홈팀 아제르바이잔은 산술적으로 탈락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홈이라는 것 말고는 뭐 좋아 보이는 건 개뿔도 없습니다. 원정팀 오스트리아는 두 경기를 남겨둔 상황이고, 한 경기만 이기면 다음 스테이지 진출이 확정됩니다. 남은 두 경기가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라는 걸 감안했을 때이 경기를 잡고 11월 17일 에스토니아전에는 소속팀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통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홈팀 아제르바이잔의 단통패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4번 경기는 홈 벨기에의 전력이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벨기에의 상위 스테이지는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 방지를 위해서 벤치에서 좀 탄력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스웨덴은 벨기에,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와의 남은 세 경기를 모두 이겨놓고 오스트리아의 자중질환에 희망을 걸어봐야 하는 백척간두 같은 상황입니다. 벨기에보다는 좀더 절실하고 절박하겠지만, 오스트리아가 상대적 약체 두 팀에게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이변을 기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스웨덴도 사실상 여기까지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자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스웨덴이 벌써 수군을 던지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흔히들 젖잘사라고 하죠. 아니면 뭐 혹은 어외의 승리도 간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손흥민의 동료 클루셉스키의 원더골을 기대해 보면서 시청하시면 재미있을 듯합니다. 승무패 모든 구간을 지우는 3마킹 찬스를 4번 경기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번엔 2번 경기, 3번 경기가 포함된 B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와 네덜란드의 2번 경기는 사실상 상위 스테이지로 가는 플레이오프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요 부상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자 메디컬 리스트를 들여다봤지만, 팀의 A 전술을 변경해야 할 만큼의 부상 자원들은 아닙니다. 신경 써실 것 없고요. 그리스와 네덜란드의 잔여 경기들을 들추어 봤을 때 사실상 동기부여가 조금은 결여될 수 있는 프랑스를 홈에서 맞이하는 그리스, 그리고 조 하위권에 두 팀과 일정이 남아있는 네덜란드. 두 팀이 모두 징검다리에 서 있다고 가정하고 확률로 본다면 네덜란드가 좀더 육지에 가까운 미세하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홈에서는 껌쩍 씹는 그리스인지라 네덜란드의 원사이드한 경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서로에게 모두 희망이 살아가는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인 결과로 보여지지만, 큰 경기에 강한 빅리그들이 닥시걸거리는 네덜란드의 선전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는 홍그리스의 무패 구간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프로토 같은 경우는 배당 좋은 그리스 성 구간도 염두에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번 경기 홈팀 뭉쳐야 찬다팀과 원정팀 아일랜드의 매치업입니다. 피파 랭킹 198위인 지브랄터는 다음 마지막 경기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 무득점으로 8전 8패의 잔치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마리노와 누가 더 못하나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뭉쳐야 찬다 지브랄터입니다. 동기부여가 없는 아일랜드라고 하지만 지브랄터에게 비기거나 지는 개쪽파는 이런 더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가 방심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방심의 극을 시전하지 않는 이상 4번 경기의 선택은 홈 지브랄터의 단통 패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 2위 자리를 놓고 기성업이 한창인 제2그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5, 6, 7번 세 경기가 대상 경기입니다. 5번 경기는 산수 계산을 했을 때 아직 탈락이 확정되지 않은 아이슬란드가 10전 10패가 예상되는 피파 199위 리텐슈타인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배트들의 한숨을 쉬게 할 경우의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홈 단통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경기로 바로 가죠. 이미 상위 스테이지 진출이 확정된 포르투갈의 마르티네스 감독이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임하냐의 차이가 승부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조 1위 여부도 리히텐슈타인 원정이 남아있어 사실상 조 1위 확정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A 옵션의 대부분이 빅리그들인 포르투갈의 선발 라인업이 궁금해집니다. 다가오는 주말 리그로 복귀해야 하는 주요 선수들의 로테 출전이 예상되는 보스니아 원정입니다. 보스니아는 조 2위 경쟁 중인 룩셈부르크와 슬로바키아의 맞대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매치업에서 승리를 챙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제2그룹입니다. 포르투갈의 특기가 생각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도저히 질것 같지 않은 경기를 패하는 포르투갈입니다. 6라운드까지 무실점을 이어오다가 지난 라운드 홈에서 슬로바키아에게 2실점이나 주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보스니아가 포르투갈 원정에서 스코어는 3대0으로 패했지만 중원에서 가로채거나 포르투갈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는 투지 있는 모습들에서 이번 홈 경기의 희망을 볼수 있었고요. 보스니아가 빌드업과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필사적승의 각오로 임한다면 2023년 10월 17일 새벽이 피파 랭킹 63위의 보스니아가 8위 포르투갈을 무너뜨리는 보스니아 축구 역사에 회자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축구와 남녀 사이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감하게 보스니아 승무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7번 경기로 가보죠. 정말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된 룩셈부르크와 슬로바키아입니다. 한때는 유럽 변방의 약체로 평가받던 룩셈부르크가 지지 않는 축구를 시전하더니 이제는 이기는 법을 터득한 다크호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홀츠 감독의 인내심 깊은 지도력이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점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경기를 지우지 않으면 뭘 지우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비록 원정이라 하더라도 리힌텐슈타인과 4대4의 유효 슈팅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던 슬로바키아. 원정 기복이 심한 이러한 슬로바키아에게 홀츠 감독은 조심스러운 전술보다 또한번 이기는 축구를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외나무다리는 함께 건너지 못하는 법이죠. 둘중 하나는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승패 구간으로까지 도출해 놓고 보니까 도진 깨진의 매치업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투표율 그래프.
그렇습니다. 겨울 인생은 틀리면 뭐 다음에 차 도전하는 거고, 독식 1등이 겸비해야 할 최선의 등목을 찾아서 룩셈부르크의 승리 구간 20%의 짧은 짝대기를 담아가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구간을 선호하시는 독자님들께는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6, 7번 구간의 겨울 인생의 픽을 신뢰하지는 마시고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과 10번 경기를 묶어서 C그룹을 풀어보겠습니다. 8번 경기인 핀란드와 카자흐스탄의 H그룹 이야기는 마지막 13, 14번 경기와 묶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피파 랭킹 4위 잉글랜드와 피파 9위 이탈리아와의 6라운드 빅매치업입니다. 사실 이런 경기는 뭐 경기력이나 이런 것보다 마지막 라운드까지의 배터들이죠. 개인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풀어보는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잉글랜드는 몰타와 북마케도니아와의 경기가 남아 있고 마지막 8라운드에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의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상위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것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기존 부상자인 유벤투스 키에사와 라치오의 자카니에다가 징계 결정으로 나서지 못하는 뭐 에스턴 빌라의 자니올로와 뉴캐슬의 토날리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전에서 선취점을 헌납하고 후반 중반까지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스팔레티 감독의 성향상 많은 A 옵션들에게 교체를 선물하면서 휴식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수건을 던지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한 역전의 발판보다 무승부만 해도 우크라이나와의 최종전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승점을 따내기 위한 교체를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결정자들 가운데선 현재의 이탈리아 에이스 코드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토날리의 수비 부분의 공백을 제외하고는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잉글랜드전에 올인하다가 실패했을 때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벤치의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잉글랜드가 앞선다고 보는 것이 옳은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9번 경기는 성무 구간 복수마킹으로 바쳐보겠습니다. 배당 좋은 이탈리아 승리 구간은요, 프로토에서 보험 배당금으로 담폴드 베팅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10번 경기는 예전의 경기력보다는 뭐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몰타지만 팀의 간판인 테드 테우마의 부상 회복도 더디고 갈 길이 바쁜 우크라이나가 놓치고 갈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원정이라는 찝찝함도 있지만 상위 스테이지 입승을 가름하는 시기인 만큼 최상의 경기력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입니다. 홈 몰타의 단통 패 구간을 가져가 보는 10번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도 재밌는 G그룹 11번, 12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헝가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3파전입니다. 헝가리가 상위 스테이지에 한 걸음도 다가선 모양새지만 그래서 11번 경기에 게스트들인 뭐 세르비아나 몬테네그로에겐 아주 중요한 일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기는 꼬아서 보면 끝도 없이 꼬이는 분석이 됩니다. 쉽게 가보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말해주듯이 몬테네그로의 뭐 요베티치나 무고사 등등 뭐 개인기 면에선 수려한 자원이 많지만 파이널 슈팅의 그 유리한 공간 선점 능력에서는 다소 처지는 몬테네그로입니다. 반면에 맨투맨 수비 능력에서만큼은 탁월한 세르비아 3선이죠. 피오렌티나의 미렌코비치, 세비야의 구데엘치, 유벤투스 코스티치, 찰스 브로크의 파블로비치, 테르치치,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바비치 등등
이민재의 스몰 버전들이 득식을거리는 세르비아 3순입니다. 세르비아 최전방은 지금은 뭐 사우디로 나란히 이적을 해서 팀 종료가 됐죠. 플루메 스트라이커였던 미트로비치와 라치오의 사비치, 그리고 아약스의 레전드였던 페네르바체의 타디치가 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보고 저리 봐도 세르비아 홈에서 몬테네그로의 포텐이 터지기에는 몬테네그로의 피지컬이 다소 버거워 보입니다. 승부 구간에 고민하고 있고요. 주력 복식 경기엔 일단 세르비아선 단통 구간에 안착을 해보겠습니다. 14경기를 모두 분석으로 구간을 만드는 것은 힘들죠. 축 경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뚝 경기가 최소 7경기 정도는 산정이 되어야 나머지 경기에서 다양한 리스크 구간을 방어를 해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2번 경기는 겨울 인생의 개인적인 말뚝 경기입니다. 일요일 새벽 불가리아를 원정에서 완파한 리투아니아지만 불가리아처럼 둔탁한 축구, 더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스피드가 부족한 불가리아에게만 상승이 강했던 리투아니아지만 오밀조밀하고 쇼패스의 정확도가 뛰어난 종마 같은 헝가리아에겐 뭐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리스크라고 한다면 겨울 인생의 말뚝피기라는 것, 이것이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축구에서 믿을 팀은 믿고 가는 겨울 인생입니다. 12번 경기의 최종 픽은 홈 리투아니아의 단통패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H그룹 8번, 13번, 14번 경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외쳐도 될 만큼 진짜 뭉쳐야 찬다급의 선두주자 산마리노의 경기만큼은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토사장답지 않은 선물 같은 경기 14번 경기는 홈 산마리노의 단통패 구간으로 꾹꾹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8번 핀란드와 카자흐스탄의 경기입니다. 아시아 에어리어에서 유로 에어리어로 이사간 후에 카자흐스탄은 우리가 알던 카자흐스탄은 아닙니다. 상대적 강팀들과 경쟁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카자흐스탄 축구입니다. 지나치게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한다는 혹평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아디에브 감독이 부임했던 작년부터 공격적으로도 환골탈태한 느낌을 주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슬로베니아, 덴마크, 핀란드, 카자흐스탄이 촘촘하게 서 있는 H그룹이지만 일정상 보면 덴마크는 무난하게 다음 스테이지가 가능해 보이고요. 슬로베니아, 핀란드, 카자흐스탄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경기를 해야 할듯 합니다. 슬로베니아가 승점을 4점이나 앞서고 있지만 거저 주는 3점이죠. 산마리노와 홈경기, 원정경기를 다 치렀기 때문에 산마리노와 한 경기씩을 남겨두고 있는 핀란드와 카자흐스탄에 승점 1점이 앞선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8번 경기의 홈팀은 유로 4연승을 달리다가 덴마크, 슬로베니아에게 연패를 한채 카자흐스탄의 골득실에 앞서서 3위로 밀려나 있는 핀란드입니다. 이 경기 또한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럽 대항전 같은 메이저 대회에서는 2021년 11월 프랑스에게 패한 이후로 지난 9월에 덴마크에게 0대1로 패한 것이 유일한 홈패배고요. 2년 동안 홈에서 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입니다. 카자흐스탄 아디에브 감독이 이러한 핀란드의 홈 경기력을 단칼에 아작낼 만큼의 전술가는 아니라고 사료되고요. 8번 경기는 홈 핀란드의 승무 구간을 복수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13번 경기는 피파 랭킹 74위 북아일랜드와 59위 슬로베니아의 8라운드입니다. 원정 슬로베니아는 짜임새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글쎄요. 수문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블락부터 3선의 우디네스 비올, 그리고 2선이죠. 역시 우디네스 러블리치,
파나시나이 코스의 그네즈다, 그리고 최전방에 역시 파나시나이 코스의 스프라르와 슬로베니아의 미레, 라이프치히의 약관의 세스코. 뭐 이 선수들이 슬로베니아의 축구 중앙에 중심에 서 있는 선수들입니다. 세스코는 부상 소식이 뜨긴 하는데 출전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요. 글쎄요, 이건 뭐 한번 살펴봐야겠죠. 홈팀 북아일랜드는 양발의 중앙 수비수 맨유죠. 맨유의 자니 에반스가 지휘하는 끈끈한 수비력 하나로 먹고 사는 팀입니다. 팀 상승에서는 북아일랜드가 앞서고 있지만 오래전의 일이라서 분석의 좌표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비 라인의 견고함만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는 게 축구라는 스포츠입니다. 판정성이 없는 축구에서는 골을 넣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데 7경기를 치른 조별 예선에서 7골을 기록 중인 북아일랜드, 득점 자판기 산마리노와 두 경기에서 5득점, 나머지 5경기에서 2득점인데 그 2득점이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4대2로 패배할 때 에반스의 한 골, 그리고 스탠다드리지의 프라이스가 기록한 한 골이 전부인 북아일랜드입니다. 그나마 상승이 좋은 팀이고 아무리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 하더라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는 슬로베니아의 오블락이 최대치 한 골 이상 주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13번 경기는 홈 북아일랜드의 무패 구간의 마지막 정점을 찍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14경기의 선택 구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꽉 찬 9류 구간으로 나오지만 리스크가 많은 역배당 픽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소중한 근로소득을 투자하는 배팅 구간에는 참고를 하지 마시고요. 독자님들의 분석 구간에서 애매했던 부분들의 궁금증이 풀리는 그런 분석이었으면 뭐 만족합니다. 저는 위 그림에서 좀 더 공부한 뒤 점 두 개를 빼서 이사복식과 예비군들 조합을 해서 승무패 59회 차를 도전해 볼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겨울 인생을 춤추게 하고요. 날씨 때문인지 유난히 힘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60회차는 좀 힘있는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